닷새간의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원 지역 문화시설 운영 계획을 김효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야외 시설인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은 연휴 내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수원 화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화성 행궁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곤 저녁 9시 반까지 야간 개장도 이어갑니다. 추석 때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 네. 화성 행궁은 넓고 방역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다만 거리 두기와 방역을 위해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이 2,500명으로 제한되고 화성어차나 국궁장 등 체험시설은 기존 인원의 절반만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추석 당일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손소독, 그다음에 그 전시물의 안전관리 인력도 배치해서 좀 안전하게. 실내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도 제한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원 지역 3개의 박물관은 연휴 내내 무료 개관을 이어가지만 한 번에 40명씩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원시립미술관과 아트스페이스 광교전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한 관람객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야외시설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공원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청소와 방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